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분석은 잘 해드릴 테니까, 예의는,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십시오. 자, 아까 제도, 두 가지 종목을, 상장 페이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 감자까지 당할 수 있는 그 시황 분석을 정성스럽게 해줬더니, 요새 젊은 친구들이 예의가 없어요. 고맙다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쑥 나가버리더라고. 그런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자,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지금 눈이 잘안 보여가지고,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지금 벌써 뭐한 11시간째 지금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눈이 어질어질해서 잘안 보여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주식 투자는 얼마나 해보셨나요?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그래야 도움을 제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데 뭐 주식 카페 같은 데나 아니면 유튜브에 많이 다니시면서 질문들 많이 하셨을 텐데 그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력은 1년 정도밖에 안 되시고 이거 지금 테마주를 타신 것 같은데, 아, 찾아보고 들어갔다고요? 북한 관련 뉴스 계속 뜨길래. 아,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자, 빅텍에 5,400원에 물리셨는데, 지금 4,800원이면, 조금 뭐 손실이긴 하네요. 자, 기본적으로 재무구조는 보시고 들어가신 거예요? 1년 정도 됐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재무구조에 대한 확신은 없으실 것 같은데? 불나방처럼 신고가 보고 들어갔다고요? 야, 엄격결에 그냥 낚여가지고 들어가셨구만. 순간적인 충동 구매로. 그러면은 뭐 기술적인 분석도 잘 모르시고 뭐 어느 정도 이평선이나 이런 거는 보실 줄 알겠지만 공부를 좀 하셨으면 보실 줄 알겠지만 이제 충동 쪽으로 거의 들어가신 것 같아요. 아, 선물 옵션을 원래 하는 사람이에요? 선물 옵션에서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하다가 보니까 그냥 주식으로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자, 이 종목에, 이 빅텍이라는 종목은요, 테마주예요, 철저하게. 철저하게 테마주라서.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은 사실상 테마 성격을 빼고 나면 전혀 메리트는, 투자 메리트는 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테마가 지금 강력하게 붙어 있어서, 추세가 지금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제가 기술적인 분석만 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완전하게 추세가 죽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볼 만하고요. 자, 재무구조로 제가 판단을 해드리면 이 종목은 전혀 투자 메리트가 없는 구간이에요. 지금 구간은. 자, 지난번에 주가가 1600원까지 지금 빠졌는데, 1600원에서는, 이 1600원이라는 구간도요, 사실상은 투자 메리트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빅텍이라는 종목 자체가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전쟁 관련주라는 건뭐다 알고 계시는 거고, 저희 카페도 예전에 빅테크로 아주 돈을 많이 벌었어요. 벌었던 종목이라서 뭐 누구보다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자, 지금 구간에서는 투자 메리트가 전혀 없는 구간에,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하면, 투자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식 시장에서는 좀 싸야 되는데, 피보나치상으로 분석해보면 4600원이 마지노선이다. 수급이 너무 빠져서. 자, 차트는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본인이 파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월봉은 지금 이야기한 것대로 하방 압력이 지금 많은 구간이에요. 많은 구간인데 월봉에 대한 추세는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주봉에 대한 추세도 아직 안 죽었어요. 지금 이제 회원님 같은 경우는 회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나름대로 죽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데 아직 전혀 안 죽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제 손절을 칠 경우에 손절을 칠 경우에 이 종목이 싸게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 사신 게 아니라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 지금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이한 종목의 가치는 아시고 투자를 하셨나요? 그냥 가치는 모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선물 투자를 많이 해서 오래 했던 사람이라서 차트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보시는 것 같아요. 피보나치 선도 참조는 하실 수 있습니다. 나쁜 거는 아니죠. 자, 월봉은 지금 이제 고점만 올라오면 주가가 밀리는 것뿐이지요. 월봉이 지금 전혀 훼손이, 상승세가 훼손이 됐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직 추세선은 살아 있어요. 방산주라는 것밖에 모른다. 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은요, 요거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1,000원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1,000원대인데 5천 몇백 원에 사셨으니까 5배를 더 주고 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이 추세가 죽어버리면 하방 압력이 강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아직 지금 뭐 흘러가는 게 지금 흘러가는 게 계속 안보상 지금 안 좋은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올라오면 웬만하시면 파시고 수익 내고 그리고 웬만하시면 들어가지 마세요. 지금 총 얼마 정도 투자하고 계신 거예요?
아, 지금 신용까지 땡기신 것 같으네. 아, 옛날에 반대매매 나갔다? 아, 신용 써가지고요. 그러면은 불안하실 텐데. 4644요. 그럼 신경 써가지고 봐드릴게요. 4644면은요, 위험합니다. 신용으로 쓰셨기 때문에. 잘하면 다음 주에 반대매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옵션으로 복구하시겠다. 선물 거래는 얼마나 해보셨어요? 파생 거래는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22살 때부터 했다. 그러면은 지금 아직 뭐 27이라는 이야기인데, 일찍 시작하셨네. 옵션은 내가 거래를 많이 했습니까? 외가 거래를 많이 했습니까? 아, 대학에다 써서 나스닥이랑 항생만 한다? 그러면은, 내 방송 들으세요. 내 방송 들으면 10번이면 9번은 먹을 거예요. 뭐 아들뻘밖에 안 되는데. 자, 아무튼 주식 얘기를 하면,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지금 추세선을, 그러니까 일봉상 추세선을 깼기 때문에 장중에 주가가 아까도 4,400원 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많이 벌었네. 아무튼 빅테크이 다음 주에 4,530원이
깨질 확률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위험 관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건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요. 주가는 그거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뭐 단가가 아주 애매모호하네. 아까 제4,400 얼마라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4,644원. 위험하시겠는데? 반대 매매로 나가면 거의 다 날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선택을 잘못하신 것 같으네. 예수금을 더 이상 넣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걱정되겠지. 예수금이 준비가 돼 있으면 그다지 걱정 안 하지. 아, 뭐 그렇다고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뭐 확률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는 그 아침장에 갭상으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면 장중에 내일이든 모레든 다음 주에는 아무튼 조정이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추가 반등이 온다라고 해도 분명히 4,300원, 4,400원 라인까지는 조정이 옵니다. 아주 강하게 반등권이 오지 않는 이상. 미사일 발사. 그렇지. 차라리 주말 주일에 싸주면 그나마 그래도 좀 낫지. 아무튼 확률적으로 4,400원을 한 번은 깨고 내려가는 시기는 분명히 옵니다. 확률은 거의 뭐한70% 이상 될 거고요. 다행히 다음 주초에 뭐 갭상으로 이제 시초가가 뚫고 올라가서 한번 강하게 반등이 오면 모르겠지만 아무튼 올라오시면은 좀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추가 반등이 온다라고 해도 4,400원 라인은 한번 터치는 분명히 한 번은 합니다. 날짜에 대한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행운을 좀 비셔야 될것 같으네. 아, 어떻게 연중 신고가를 치자마자 주가가 빠지냐?
그 구간이, 아, 뭐 차트 보실 줄 아시니까, 때려맞고, 원래 때려맞고 밀리는 구간이잖아요. 미리 파악을 안 하고 그냥 엉겹결에 들어가신 것 같으네. 단기 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100% 때려 맞고 밀리는 구간이죠, 원래. 그게 이제 탐욕이죠, 탐욕. 탐욕이서 이게 손절을 하다가 보면 빨리 사람이 빨리 복구하려고 하는 그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자주 저질러요. 아무튼 다음 주 초에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면 그래도 뭐 손실이 조금 줄어들어도 위험 관리를 할수 있는 이거는 지금 작전 세력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나마 조정을 지지만 받으면 또 양봉으로 또 강하게 또 끌고 올라가는 수도 있어요. 끌고 올라가도 내일이냐,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냐, 화요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끌고 올라가도 이 종목은 다시 한번 계속 4,400원을 밀어내는 작전 세력들이 이제 개미들이 강하게 붙었기 때문에 4,400원 라인까지는 한번 훑어내는 그런 작전을 분명하게 핀다고요. 그거 피지 않고 내가 어떻게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 그런 행운이 오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얘기하는 거야. 한번 슈팅 줄 가능성이 있다고. 다음 주에 슈팅 갈 가능성이 많아요. 단지 내가 그거를 안 당하고서 슈팅이 와야지. 당하고 난 다음에 슈팅 오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오토바이 한대 팔아야 오토바이 상 하나?